안녕하세요. 헬로 테팅 뜨개입니다. 이번 작품을 드디어 이제 튜토리얼을 시작하려고 해요. 이 작품은 정말 누구나 다 쉽게 갖고 싶어 하는 패턴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. 라운드, 요크예요. 어떠한 일정의 패턴을 이루어가면서 진행해 가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숏노우가 뒷목에서 뒷목 경사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뒷목이 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이 앞부분이 목을 치받쳐 올려서 힘든 그런 게 없어요. 이거는 지금 제가 알리에서 산실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. 얘는 사실은 눈물 콧물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시를 권해서 작품을 진행하기는 어렵고요. 이거는 권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.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실이었냐면 요런 실이었는데 요 모헤어 한 가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샘플만 보여드리고 요 느낌 그대로 갈 건데 실은 요렇게 준비할 거예요. 얘는 실크 캐시미어 천연 재료로만 다 되어 있어요. 메드 인 스코틀랜드, 예, 이 실로 진행을 할 건데요. 좀 심심하다 싶으시면 요렇게 저는 이 실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. 실은 제가 다른 색상으로 한번 접해봤는데 실이 정말 고급지고 좋았어요. 부드럽고 그리고 고급진 광택감도 있어서 제가 바로 찾던 바로 그 실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요크넥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쭉 떠갈 거예요. 예. 어떠세요? 느낌은? 정말 노멀한 느낌이죠. 저도 이 색깔을 너무 마음에 드는데, 봄봄해서 좋은데, 이걸로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. 실이 퀄리티가 보기는 너무 좋고, 뜰때 조금 버거웠지만, 뜰 때는 이 실이 힘들었어요. 모에 한 가닥으로만 뜨니까 힘들었고 실도 뜨는데 다루기 쉬운 실도 아니었고 그리고 첫째 콧물이 막 나오더라고요. 눈이 따갑고 콧물이 나오는 게 아마도 염색 과정 속에서 이 염색 약품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보기 때문에 이 실을 만약에 누군가가 사시기를 이미 사버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까 말까 망설이신다면 이 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좀 도움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 샘플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. 링크를 달아놓을게요. 아래다 얘는 100% 스코틀랜드면 영국이죠. 영국 실이고요. 원래 고퀄리티의 섬유들은 영국에서 나는 실들이 고퀄리티가 많이 있죠. 그리고 좀 괜찮은 게 알아주는 데가 또 이태리, 영국, 그 정도 되지요. 예,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실이고요. 저는 얘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봄봄하게 하기 위해서 펜시안 또 같이 합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개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대중을 위해서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안 넣으면 예쁜 작품을 샘플이라도 좀안될것 같아서 예 가지고 계시는 뭐 펜시안들이 있으시다면 넣으셔도 될것 같고 이 영상을 올리는 대로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는 요렇게 캣 샘플 작업을 할 겁니다. 네.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, 오늘은 작품 소개만 해 드리는 걸로 하고, 최대한 빨리 이 작품으로 튜토리얼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, 튜토리얼로
요크, 라운드 요크, 넥, 탑다운 스웨터로 인사드리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꼭이 작품 튜토리얼 진행할 때 찾아와 주실 거죠? 제발. 감사합니다. 아, 이 실은 아래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